마지막면 좀 같이 봐야 되나? 너를 찾으면 다 오늘 한번 먼저 풀면 되겠고 근데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또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아 참 이게 참말로 어렵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참 핸드폰이 뭔가 촬영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135의 그 크기 보는 방법을 설명해 줬나? 135는 설명이 돼 있나 봐. 표기 안 돼 있나? 표기 돼 있어요. 이거 표기 돼 있지. 예, 그러니까 이거 받침 우주는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뚱뚱한 삼각형. 근데 빛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경로가 그 실제 우주는 요만한데 봐봐. 요 경로 따라서 와볼게. 그 봐, 이거 봐. 가짜로 보여, 우주가. 요 경로 따라서 이리 오면 우주가 이렇게 커 보여. 실제 우주는 이렇게 크지 않는데. 그래서 닫힌 우주는 우주가 커 보이거든? 그럼 여기서 빨리 커 보이는 거 빨리 연결하자. 그 135에 A가 닫힌 우주거든? 그리고 A, B, C 중에 누가 좀 커 보이노? A요. 아니지. 아, C가 제일 커 보이지. 까만 점이 커 보인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C가 제일 큰데 지금. C가 닫힌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럼 다시 다를 설명해 볼게. 다. 다가 찌그러진 우주거든? 열린 우주. 그래서 열린 우주는 찌그러진 삼각형으로 생겼어.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 아닌데 빛이 이렇게 진행하거든. 그럼 마지막 경로는 사람은 이제 자기 마지막 경로인데 너 목욕탕에 다리 집어넣으면 다리 짧아 보이는 거 생각나나? 네. 떠오르면서 안 그래도 다리 짧은데 목욕탕에 다리 집어넣으면 다리가 떠올라. 그래서 무슨 더 짧아 보여.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이거든. 빛이 여기 꺾여요. 그럼 어떻게 되게? 이 빛을 못 보고 마지막 이 경로로 봐요. 이 경로 요 마지막 이 경로 그거 봐라. 실제는 이만한데 쪼개나게 보인다. 그리고 크게 보여. 그럼 쪼개나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작게 보이니까 은하가 이렇게 보여.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은하가 이렇게 보이냐면 라지 비? 비 봐봐. 비는 점이 흡수 많지? 맞지? 맞다 아이가. C가 점이 제일 크고 B가 점이 제일 작지? 그래서 열린 게 B야. 이걸 전 시간 했고 이거는 80년 모델이고 이제 지금 하는 거는 136에 암흑에너지 있는 거 이건 암흑에너지 없는 거고 암흑에너지 있는 거 근데 암흑에너지는 일종의 청력이야. 청력 이제 인력의 반대말이지. 우리 중력의 반대말이 중력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반대말은 당연히 인력이지. 인력은 물질이 있으면 암흑물질이든 일반물질이든 물질이 있으면 잡아당기고 암흑에너지는 청력이 있는 거야. 청력. 그리고 이제 그래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과거 모델이 보이거든. 80년대 이때 모델이고 이게 최근 모델인데 only 뭐가 빼올게 평탄 평탄 우주밖에 없다. 이런 거 아예 하지도 않는다. 이런 거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봐봐 크기 시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이래 되는 거 이게 감소 평탄 이렇고
쭉 일자 등소 평타 네네 빅뱅 했다가 감소 좀 했다가 약간 이랬다가 지금들 빵 이렇게 커지는 이게 이제 가속 평타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거든 내용 자체는 근데 이거는 파고 들어가면 어려워 그래서 위에서 136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봐봐봐 요게 어려워 이게 빅뱅하던 시기가 달라 그래서 황당한 기술이 요 모델 요 모델이 현재까지 요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요거를 우주나이라 하죠 우주나이 우주나이 머리 언제 깎았나? 그저께요 나갈 아 여기 휴가였잖아요 네. 아. 얼마 달라 그래 똑같나? 네, 친구들이랑 바리깡으로 깎았어 그럼 이발소 있어? 아니 그 마을 정자에서 마을 정자에서? 그 친구들이랑 바리깡 해준 거가? 네 오 기술 있대 왜냐면 이 바리깡이 약간 다치기 더하거든 잘못하면 네 혼자 네, 친구들 여럿이서 여럿이서 와 멋지다 도움길이네 도움길 아니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게 여기 시간 제일 짧아요 우주나이가 그러니까 얘가 우리 저 속력이라는 게 뭐야 시간분의 거리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잘 가네 미래에는 얘가 빠르지 낫지? 미래는 얘보다 빠른 게 없지? 단시간 다 걸리는데 문제가 이걸 물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게 어려워 빅뱅에서 현재까지 속력은 이 시간을 써야 돼. 이 시간분의 y, y축, 크기. 그게 이제 우주나이 분의 크기 이래 되니까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제끼고. 여기 보소. 우주나이가 누가 짧아? 이게 제일 짧아. 감속이 제일 짧고 가속이 우주나이가 제일 길어. 이거를 외우든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나 알았어요. 그게 제일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파트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감속 팽창이 속력이 훨씬 커요. 가속보다. 약간 좀 이상한데 이상한 내용이야. 그 빨리 줄 거라. 그 봐봐. 위에서 네 번째 줄. 현재까지의 평균 속도는 A, B, C 중에 C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저기 C가 감속이거든. 여기 나오면 그의 수능은 됐다 어려운 수능이고 아마 이거는 너무 난이도 높아서 안 나올 것 같고 이때까지 나왔던 거는 그 밑에 얘입니다 얘 그 밑에 얘 이거만 하고 진짜 어려운 거 풀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좀 쉬운 편인데 자 그 밑에 얘 보면은 제일 쉬운 거 그 D가 우리나라 말로 보고 저 책상에 있네 D 닫힌 거죠 그러니까 다치니까 얘는 아예 밀도 자체가 밀도 꼬라지 마 봐봐 아예 밀도 5예요 어? 그거 아예 밀도가 5니까 이건 뭐 볼 필요 없이 다치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평균 밀도가 그 우리가 평균 이제 밀도라는 거는 물질 밀도랑 이걸 람다라 읽으면 되거든 람다 에너지랑 물질을 더해줘야 된다. 평균 밀도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서 이건 제끼고 안 나오고. 그 다음이 뭐가 헷갈리느냐면, 평탄이랑 열림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해. 그래서 너는 오늘 이거 연습하자. 자, 왜 알아? 무조건 평탄보다는 열림이 위에 있다. 이거를 외우면,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아플 때 평탄보다는 항상 열린이 위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 모델과 현재 모델을 세 개를 섞었는데 이거 볼 필요 없지? 가속평탄 가속평탄 자, 잠 더 해보자 아, 작아서 보이나? 그 질량이 0.3 에너지가 0.7 딱 이게 제일 이름이 평탄 맞지? 맞지? 1인 평탄이다. 자, 봐봐. 질량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지. 람다는 헷갈리네. 에너지가 훨씬 많지.
그 다음에 연령대 봐봐봐. 어씨 뭐 0.3밖에 안 되고 0.3밖에 안 되니까 얘는 아예 1도 안 되는 열린거. 그 다음부터 펜타 보세요. 1 플러스 0이제 그러니까 딱 1이지. 뭐가 없노? 질량만 있고 뭐가 없노? 그게 없지? 에너지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청력이 없는 거지. 오로지 인력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 응, 처음에 빨리 터졌다가 100으로 날아가다가 80대고 50대고 30대고 커지긴 커지는데 감소이다. 저 요거로 가르치면 애들이 뭘 착각하느냐면 진짜 이상한 문제 하나 있어요. 나 하나 보여줄게.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있다. 요거만 하고 오늘 좀 이상한 문제만 풀 거야. 네. 책 없는 사람 짝지는 봐. 요거 화면 안 나오는데 돌려드릴까요? 아니야 이제 끊겼나? 아 예. 아 맞네. 여기 나오면 되지. 여기 나오나? 네 거기 나와요. 아 여기까지만 딱 하면 오늘 끝이다. 진짜 이상한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희한한 문제. 저기 208번 208에 짝지랑 좀 봐라. 없는 사람 208에 66번.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에 나오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근데 내가 이걸 왜 A형에 넣어놨냐면 그림으로 풀려요. 그림으로. 자, 너가 생각에는 왠지 봐봐. 뭐가 등속일 것 같노? 아씨, 그 세지 않고. 어? 뭐가 등속일 것 같노? 왠지 인력과 청력이 같으면 딱 분석되겠지. 요 말이 참 어려워요. 인력과 청력이 같다. 물리하는 사람 알아. 이 등속이 된다는 것은 인력과 청력이 같아야 돼. 그래서 알짜니 제로가 돼. 알짜니 제로. 그럼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선생님, 물질이랑 에너지랑 같은 거 아닙니까? 또 이건 아니에요. 아, 이게 뭐냐면, 그 질량과 인력이 필요하고, 청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건 맞는데 암흑 에너지가 는 아니야. 그래서 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수능에 될 것 같으면 이 그림을 줄 것 같아요. 봐봐라. 딱 함정이 되게 1번 읽어봐봐라. A를 하면 돼. 람다야 람다. 람다가 에너지거든. 에너지를 뭐 예를 들어서 0.5라 하자. 우리 책에 0.5 이래 나와 있으니까 밑에가 질량으로 되어 있네. 아이씨, 관계 없다. 아, 관계 있다.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지. 여기 에너지고 여기 이제 질량. 자, 질량 0.5에 에너지가 0.5야. 아, 왠지 그럼 딱 등속될 것 같거든. 근데 꼬라지 봐봐. 가속의 영역이 있어. 이 애들 이해 잘못되시 뭐야?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인력과 질량이 비례하고 청력과 에너지가 비례하는 건 맞는데 요런 말이 나와야 등속이야. 요거 요 말 인력과 청력이 같다. 요래야 등속이 돼. 그럼 이 숫자가 둘 다 0.5, 0.5 이래 된다고 등속이 아니고 바로 가속의 영역이 있다. 등속의 영역은 여기 요 라인, 요 라인밖에 없어요. 요 라인이 등속이야. 여기 이 숫자. 그래서 등속은 자연 상태에서 참 찾기 힘든데 딱 저 경계가 등속에 이상하지? 이상하니까 이거 나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2번도 좀 어렵지? 가에서 T1, T2 시기가 같느냐? 아니지. 인계 밀도는 어떻게 되겠노? 인계 밀도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밀도 아니다. 우주가 커지니까 무조건 작아지지. 이게 빅뱅에 빅뱅의 전기다, 아이가. 인계 밀도는 무조건 작아지잖아. 자, 이거 헷갈리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 말은 청력과 비례하지만, 이것도 인력과 비례하거든?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등속이 되고, 숫자가 같다고 등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지?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웬만하면 가속되지. 맞지? 이거 봐봐봐. 맞지? 보지?
저거 질량보다 에너지가 많으면 질량보다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바로 가속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과연 수능에 나올 거냐? 그림에는 좀 그림이 좀 많이 어렵지. 잘했다. 촬영 끝.